안녕하십니까. 콘라드 서울 호텔 컨시어지도에 근무하는 권문현입니다. 1977년부터 42년 동안 호텔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 콘라드 호텔에는 2013년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자주 호텔을 방문하셨는데 평소에도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추울 때 더울 때 많이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 오셨을 때는 봉투에 글을 담아서 하나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지배인님께서 보고 있다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서 우리 사무실에서 보니까 관광산업에 일자하는 직원들 고생한다고 그 편지의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람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나시는 고객님은 지금 일본 고객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려고 했는데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로 해서 모신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현재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웨스팅 조선에서 투숙을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통화하고 있습니다.